안녕하세요. 파파식당 문 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먹는 밥상 해가지고요. 김치 참치 그라탱 그 음식을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 먼저 할까요? 들어가는 재료는 그 김치,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파스타 할 때 쓰는 그 도마도 소스거든요. 도마도 소스. 그리고 그 참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그 김치 참치 그라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숙성된 김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 4분의 1 정도, 한 폭이 4분의 1 정도인데요. 요거는 뭐 김치찌개처럼 이렇게 너무 크게 쓸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잘게, 밥에도 덮밥 형태니까 요거를 잘게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다음은 준비되어 있는 요 참치를 한번 볶아볼게요. 원래는 그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그거를 볶아서 하면은 더 좋은데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흔히들 있는 요 참치를 활용을 해서 그라탱을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기름은 좀 따라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을 좀 달궈지면 식용유를 한 반 스푼 정도만, 조금만 넣으시고요. 참치를 넣어서 이게 형태가 그 참치 볶다가 이제 김치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참치 김치 볶음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참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되어 놓은 김치를 넣고 같이 좀 볶아 볼게요. 예, 이렇게 좀 볶아 주다가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저희가 이게 준비해 놓은 거 있죠? 토마토 소스. 이게 그 파스타 만들어 먹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 토마토 소스를 여기다 두 컵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잘 익히겠습니다. 근데 토마토 소스가 없어서 제가 먼저 번에는 그 토마토 케첩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먹을만은 한데 아시잖아요. 케첩의 그 신맛이 좀 강해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토마토 소스가 없으신 분들은 토마토 소스 케찹을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 토마토 소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할게요. 소금 간은 3분의 1 정도, 살짝 이 정도, 예, 이 정도만. 김치에 원래 간이 있으니까 많이 넣으시면 좀 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건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미원을 넣는 게 좋겠죠. 아마 제 영상 보시고 MSG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원을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원도 조금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해서 이제 다 끓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요거를 밥에다가 좀 담아 볼게요. 그래서 제가 밥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덜어서 담아 보겠습니다. 들어오지 마. 제가 들어와야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어. 이 김치만 살짝 볼게요. 저기서 먹어 그럼. 아니 왜요? 더불어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그 모짜렐라 치즈, 원래 모짜렐라 치즈 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 잘라놓은 걸 넣으셔도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요 모짜렐라 치즈로. 모짜렐라 싹 하셔서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요거를 제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 5분 정도만 돌리면 모짜렐라 치즈가 싹 녹잖아요. 그러면 요리가 완성되거든요. 제가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 5분, 6분 정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치 참치 그라탱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시식단을 제가 한번 초빙을 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5만 유튜버 홀리입니다. 오늘 만들어보신 소고기
항상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러지 마. 아니 갑자기 들이대면 뭐라고 그래? 오! 오! 이 치즈. 먹어볼게요. 그러지 다이어트 아니야? 일단은 뜨거워. 일단 김치 새콤 이게 김치 제가 한 거거든요. 홀남매에서 여러분 김치 담근 거 보셨죠? 아니야 홀 홀동이 한 거야. 내 거야. 골동콩 그날 다 먹었어. 그래? 제가 만든 건데요. 왜? 그냥 먹어. 말을 내가 아빠 유튜브로서 말을 하는 걸로 줄게. 들어봐봐. 이 김치는 홀남매 채널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만든 김치인데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그라탱을 해주신 거예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몇 번째로 손 꼽는 것 같아. 쉽지도 않은 근육 넘어가네. 김치가 묵은지도 새콤한데 거기다가 참치를 넣었잖아요. 어때요? 김치 국물에 참치 결이 다 이러면서 흰밥이잖아요. 살찌는 흰밥. 응? 흰밥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현미밥만 해주시는데 흰밥이 맛있어요. 저희 배가 다 흰밥이에요 이게. 흰밥을 먹어야 살찌는 거라고요. 아빠 배 없어. 아빠. 아, 아빠로서 너무 행복해. 아이고 보세요. 내가 오늘 이빨 치료하러 치과를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나를 딱 보더만 어제 따님 다녀가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 닮았대. 치과 의자에 누워 있는 내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야. 이게 토마토 향이 안 나. 난 토마토 향이 안 나. 토마토가 감칠맛을 주대. 김치는 좀 새콤할 수만 있잖아. 김이 있으면 김 싸먹으면 맛있겠다. 응? 항상 이렇게 홀리가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여가지고 제가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친한 척하자. 집에서는 서로 말도 안 하거든요. 부담스러워. 애님 쳐보세요. 쳐보세요. 자, 이걸로 해서 오늘 김치 참치 그라탱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 그러면은 파파식당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